네, 경제판독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긴축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날 또 이전에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압박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어느 정도도 아니죠. 거의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반응이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이제 인상함으로써 1%대 이제 금리 시대를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예측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한국은행도 그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것들을 이미 공언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모든 그 예측치들이 시장에 있어서 선 반영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무덤덤했다. 이런 것이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또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금융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선반영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본다라면 지금 현재 1% 금리가 이제 최고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절대치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 금리가 한 2.5% 정도 됐었거든요. 2.5% 정도에서 지금 절반밖에 안 된 수준이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렸다 하더라도 절대치가 완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반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집중이 되는 거는 이제 향후에 얼마나 몇 번이나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그 총재 발언에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언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횟수와 속도죠. 횟수와 속도인데 일단은 2022년에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좀 초반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에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1.5%대 금리를 그렇죠. 이제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5%대 금리는 조금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0.75에서 1.5가 된다라면 이자가 2배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절대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그 금융 비용 부담이 2배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선진국인 미국도 내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은 0.2%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서 0.25%포인트 올리면 0.5%죠. 네. 그러면 아니 우리는 1%고 미국은 0.5%면 우리나라에 예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 같은 경우는 선진국과 신흥국에 있어서 금리 격차가 이 정도 난다라는 것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나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운용하는 거대 자금 운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한 곳에 맡기느냐 조금 불안한 곳에 맡기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10%대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렇죠. 이런 채권을 산다라는 것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신흥국과 선진국에 있어서 금리 격차를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속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금리를 좀 가파르게 그러니까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금리를 올리느냐 이거가 관건이 되는데 만약에 1분기에 두 차례 올려서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11월 초반 대비해서 두 배로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라면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수성도 조금 더 속도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한은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는데 현재 지금 뭐 어떤 여야가 됐던 간에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좀 손보겠다라는 그렇죠.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도 옥죄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일치된 내용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려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전에 서둘러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올리겠다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준에서 이제 나왔던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들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도 이제는 그런 속도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도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테이퍼링 아니겠습니까? 이제 150억 달러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뭐 이제 11월, 12월만 지금 현재 150억 달러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내년에는 이제 좀 규칙을 좀 보고 상황을 보고 정리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견이죠. 만약에 150억 달러씩 꾸준히 나가게 되면 내년 6월이면 테이퍼링이 끝나게 됩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테이퍼링이 끝나고 한 두세 달 있다가 금리 인상의 그 빌미를 열어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짙어지게 된다면 200억 달러라든지 250억 달러가 된다면 테이퍼링이 더 빨라지게 되죠. 그렇죠. 종료 시점이 더 빨라지게 되면 여기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간도 빨라지게 되고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연임된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죠.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빨리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흥국들이 연쇄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된다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악재고요. 특히 신흥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다 예견된 상황이지만 속도를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물가를 어느 정도 잡느냐가 이제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여파였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환율이 또 1190원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을 거고 이제 조금 살아나는 삼성전자 다시 또 조금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상황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190원, 12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공식만 배우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안 배우시고 네, 공식만 보면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원화가 약세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원화 약세 이꼬르 외국인들의 유출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 앉아서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서둘러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해서 원화가 약세인 것이지 우리나라 체력이 약해져서 원화가 약세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 4%대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조로 보면 원화가 강세로 가야 돼요. 하지만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원화가 강세일 경우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느냐? 이것도 또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중요치는 않다라고 보여지죠. 따라서 자체 우리나라의 경쟁력 그 어떤 체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과 관련을 해서 뭐 국내든 해외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가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고 사실 우리나라 기초 체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쁜 경우가 아닌데 그렇죠.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년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전통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행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B금융지주입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38% 증가하면서 올 한해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우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증가했고 대손 비용이 감소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배당 성향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끄는데요. 출발점이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익 증가와 자산 건전성 안정화 등 배당 확대를 위한 여건이 갖춰질 때마다 배당 성향으로 상승됐다는 점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자본 비율도 높아진 상태고요. 올 한해는 이익 증가폭이 커지면서 배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배당 이익률이 17%가량이었는데요. 올해는 보수적으로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배당 성향이 21%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배당금 전망치는 520원이고 배당 수익률 전망치는 6%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은행입니다. 역시 3분기 누적 연결순이익 1조 8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54%나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충당금 비용이 소멸된 기저효과가 있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각각 증가한 점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또 3분기 누적 68% 이익 증가율을 기록한 비은행 부분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거의 매분기 경기 악화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는 중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종목 역시나 고배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배당 성향은 31%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당 배당금은 800원으로 은행주 중에선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자산부채 잔존 만기가 짧은 여수신 구조상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더 빨리 받는다는 점에서 4분기부터는 타행보다 순이자 마진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만 약 5BP 내외의 순이자 마진 상승이 예상돼서 은행 중 마진 개선폭이 가장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준금리 두 차례 인상 영향만 가정해도 내년 예상 순이익은 3조 5천억 원대로 타행보다 증익폭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현재 은행주 중 최고 수준의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코로나 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내년 2분기부터는 다양한 주주 환원 친화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기대 배당 수익률은 7.2%에 달하면서 은행주 중 배당 매력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은행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은행주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여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기조가 이제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특정 종목을 언급시켜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렇죠. 예, 이런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삼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융 리스크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두 배나 올라간다는 거서 그것은 지금 수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면 1.5%, 그러니까 최대 올려서 1.5%라면 절대치는 낮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코로나 전국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두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지금 같은 경우도 부채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럼 부채가 많냐 적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채가 절대치가 많아도 기업의 규모가 크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원금을 고사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되죠? 무려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월급을 가지고 네. 카드빚을 못 갚는 기업이 그렇죠. 무려 15%나 되는 거예요. 상장사 중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이게 유지가 되면 나중에는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 금융란에 보면 재무제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요 이자 보상 배율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들을 한번 점검하는 것. 중소기업일수록 필수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기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재무 상태를 좀 살펴볼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런 원금, 이자 보상 배율 지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런 기조 흐름에 맞춰서 내가 좀 편입해봐도 괜찮은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금융주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금융주들인데 여기서 금융주라고 해서 범용적으로 금융주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말 배당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앞서 이제 캐스터께서도 배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연말 배당과 관련돼서 노리기 위해서는 증권, 은행, 보험이 있으면 증권주들이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데 문제는 배당을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 상당히 조금 머리가 그렇죠. 아프죠. 예. 근데 내년도에 증권사 이익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 이후에 올해 사상 최고 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좋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렇다면 안전하게 오히려 내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네. 그럴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던 종합 금융지주하고 보험사들입니다. 바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체력만으로도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고요. 올해 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최소한 은행 수익률 1년치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은행주들과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지주회사들이죠. 금융지주회사들이라든지 보험회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려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해볼까 지금 고민해봤습니다. 재무 상태 살펴보시고 여기 내가 담아낼 종목으로는 주가와 배당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금융과 보험 관련주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